여러분, 이렇게 많이 왕림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날씨도 덥고 이렇게 추모음악회를 갖다가 하는데 그렇게 오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음악을 애호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애국심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몇 분의 그 주목할 만한 분들을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가장 첨병 국군용사입니다. 국군용사 그 중에서 우리 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이 장병들이 저기 뒤에 지금 포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마음에 소라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을 좀 소개를 하시겠는데 오신다고 확실히 연락을 하신 분들인데 여기 전원책 변호사 오셨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민병동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 네. 저희 민병동 장군님은 이 과거에 노태우 정권 때 전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특전사령원, 특전사령관, 뭐 사단장, 뭐 군단장,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을 끝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육사교장을 하시면서 졸업식장에서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게 가장 쓴소리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고 나오셔가지고 친북 좌익 정권이 들어섰을 때 친북 정권 때 그때 애국운동을 거의 주도하시피 하면서 상당히 그 애국심을 많이 시민으로 돌아와서 발련하셨던 훌륭하신 장군이십니다. 여기 김용태 의원님 오셨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오셨습니까? 아마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못 오신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 재밌는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 질환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가장 탁월하신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치매 전공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30년 근속했고 정신신경과 과장을 갖다가 계속 역임하셨던 조명재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조명재 박사님 오셨습니까? 아,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30년 근속을 하시고 지금 영등포 구청역 앞에 자그마한 오피스를 병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병원 이런 데서들 정년하셨음에도 초빙을 했는데 본인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개업을 해서 상당히 화제를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악의 작곡가로서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올린 그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또 2부의 소떼 이런 좋은 그 신금을 울리는 한국 가곡을 작곡하신 훌륭한 작곡가님이 오셨습니다. 이한삼 선생님인데 이한삼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차가 막혀서요? 아, 네. 차가 막혀서 지금 오시는 중이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대 소위 속칭 친북 정권이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전시 작전권을 갖다가 환수하자 다시 말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시대의 이야기. 그 전시작전권 환수를 갖다가 적극 만류해서 저지해서 또 대한민국을 갖다가 다시금 이 북한 저 세습 독재 정권의 그 핵우산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미군을 잔류하게끔 만든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 두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한 분은 서정갑 본부장이라고 해서 국민행동본부장 오셨습니까? 아, 네. 또 한 분은 언론에서 애국기자라는 별칭을 받고 이 애국심으로 홀로 취재하며 불태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배진영 기자 혹시 오셨습니까? 조선일보. 배 기자님 안 오셨습니까? 제가 소개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아마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전적인 분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검정고시 대학인 방통대를 졸업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쌀박사로 특허를 한 120몇 가지를 냈는데요. 쌀박사로 통합니다. 유순호 박사님이시라고 이분이 방송통신대학 총장 후보 1순위에 지금 당선이 돼서 총장 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아, 네. 유순호 박사님. 입지전적인 농학 박사님이십니다. 아, 중학교 졸업하고 방통대 나오시고 방통대가 이 동문이 제일 많습니다. 한 50만 넘죠. 이 동문을 갖다가 거느리고 있고 방통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총장의 1순위에 지금 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블랙이글스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팬텀기를 몰면서 또 에어쇼라든가 또는 에어쇼도 하고 블랙이글 그 대통령 사열할 때 비행기 앞으로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는 그 선두를 하면서 항상 그 팀장을 하고 하셨던 공군장군 한 분이 특이해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아주 팬텀 용사 손덕규 장군이 안 오셨습니까? 아, 네. 네, 이 손덕규 장군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모르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의 친형 되시고 손학규 대표가 이 형이 되시는 손덕규 장군에게는 꼼짝을 못할 정도입니다. 좋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추모 음악을 일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